안녕하세요. 가요베스트 뜻깊은 날 천안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조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맨을 부르는 가수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오늘로 가요베스트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500회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기에 앞서서 이 10년이란 시간, 시간보다는 세월이란 표현이 맞겠죠. 1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주신 전국에 계신 가요베스트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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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500회까지 이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가요베스트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인 가요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르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10년이지 네. 프로그램 하나가 10년 동안 계속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해요. 아. 예. 그걸 저희가 해냈지 말입니다. 가요베스트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네.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10년 동안 가요베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우리 성인가요의 대표적인 가수분들을 모셔서 여러분과 즐거움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선배 가수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여러분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곡, 자신의 인생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요베스트가요. 네.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를 네. 오늘 나오시는 모든 가수분들이 노래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가요베스트 500회 특집입니다. 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함성 한번 해주세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근데요, 네. 왜 제가 더 설레고 떨리는 걸까요? 특집이라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기대되는 가요 베스트 500회 특집. 그렇다면 첫 무대로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네. 가요 베스트 500회 특집 첫 무대는요, 10년 전 가요 베스트 1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연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성인가요의 큰 기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베스트 500회 특집 첫 무대 여러분 좋아하시는 현철 씨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전 주고 밤 주고 사랑도 주고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이 hey! 이런 별을 붙여줘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런 별을 붙여줘 감사합니다 이런 별을 붙여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너의 사금은 쓰라린 눈물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500개 특집을 함께하는 가요 베스트 이어서 소명씨의 무대입니다 약속을 약간 깨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만 너를 잡을 줄 알아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금행세를 나물라라고 돌아서는 남자야 나를 떠난 건 너희의 실수야 속이 변할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남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잘난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하실까요? 머리로 손뼉 치시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랑의 그 약속을 행여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너를 잡을 줄 아냐 한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여자 그게요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가 그래 행복해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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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이 세상 찬란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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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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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오! 예! 오늘 저 호토로 가는 연락선만
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청껏 2절 가겠습니다.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 날의 꿈이었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와, 아니 잠깐만요, 좀 소개해주세요. 아니 두 분이 함께 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화를 내세요 저한테요? 선배 혹시 네. 처음이죠? 우리 현찬 선배님과 노래하는 공식적인 무대는 처음입니다. 처음일 거예요. 이게 네. 가요 베스트니까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너무 좋으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요 베스트 진짜 오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요 베스트가 10년 500회가 됐습니다. 두 분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진행도 잘 하셨겠지만은 네. 여러분의 정말 고마운 사랑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요베스트가 이거 박수 소명 씨도 이래부터 네. 뵀던 분인데 어떠세요? 네, 정말 저는 가요베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빠이빠이야라는 노래로 정말 1위를 몇 번 했고요. 여러분의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무대입니다. 저희 MBC 가요베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천회, 이천회 여러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성인가요 중심 가요베스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로트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함께 있고 어머니의 손맛도 느낄 수가 있고 어머님의 정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가요, 그런 노래가 우리 트로트가 아닌가 하는 예, 우리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자, 10년을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비록 오늘은 500회 특집이지만 1000회, 1500회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현철 씨와 수명 씨와 함께 계속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의 노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내 자기, 그대는 내 사랑. 이번 낮날 위에 생한 그대, 그대 참 너무 좋아라. 잘해주마 약속해놓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기 있어 행복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형님 있어 행복해. 여러분 있어 행복해. 고맙습니다. 가요베스트 500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진행을 맡은 조정민, 조은세 두 분이 소양강 처녀을 불러줬어요. 국민가요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방송이지 않습니까? 가요베스트가 이제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에 가서도 참 10년 동안 방송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방송하러 갈 때마다 저희 스태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강원도는 일하러 오지 말고 놀러 가고 싶다, 놀러 오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경치 아름답죠?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의 그 마음 어찌나 여유가 있고 순수하고 정도 많은지 그게 그냥 느낌으로 오니까 더 가고 싶은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소양강 처녀 여러분과 함께 힘찬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자, 500회 특집으로 가요베스트 함께합니다. 감격스럽고 아주 뿌듯한 그런 기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가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받는 것이 이런 노래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 성인가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회 특집을 맞이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출연했지만 가장 많은 횟수를 출연하고 또 출연할 때마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여가수가 누가 있을까 쭉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중에 오늘 만년 소녀 같은 우리 여가수 두 분을 이 무대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좋아하시는 현숙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요베스트 5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 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못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500회 특집으로 함께하는 가요 베스트 이어서 김혜연 씨의 무대입니다.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했구나 하고 좋아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네. 만년 소녀 가수 두 분, 미모의 가수 두 분. 자, 가요베스트 오늘 500회 특집입니다. 네. 그동안 10년 동안 500회가 올 때까지 많이 출연해 주셨고 많은 사랑을 해 주신 또 사랑을 받은 두 분입니다. 우리 현숙 씨부터.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500회예요, 500회. 저는 감동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사실 도시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 가나 이렇게 정감 잃지 않는 게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촌. 아, 뭔가 저는 뭔가 계속 이렇게 따뜻하고 취하지 않고 어디 가나 어우러지고 그래서 현숙 선배님이 아직까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왜 시즌 1 못 갔을까요? 아유, 진짜 가슴이 아프네. 거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 예, 예. 아유, 온 김에 전원에 시집이나 갈까? 저기 언니, 저기 머리가 좀 허옇거든. 여기 오빠는 어떠세요? 카메라 앞에 계시니까. 아유. 오빠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대, 안 하셨대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500회 지나면서 우리가 네. 또 600회, 1000회가 되면서 현숙 씨의 반가운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연 씨도 성함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에 우리 갈베스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략 500회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500회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도 500회가 아니라 5000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변함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자 하자! 네. 500회 특집 특별히 자리해준 우리 현숙 씨, 김혜연 씨 두 분의 또 멋진 무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5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정말 우리 게스트들 함께 불러요. 가슴에 찡할까요 정말로, 물을 피울까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란 모르지만 만나러 믿는 것은 그대뿐. 그대 정말로 가슴에 찡할까 정말로, 눈물에 핑돌까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란 모르지만 난 나를 믿는 것은 그대뿐. 그대 나를 얘기했다고 할 말 하더니 오늘은 살며시 메시는 제 맘에 가슴에 찡하네 정말로. 지금은 느껴보는 사랑인데 난 너를 왜 이럴까 정말로, 난 나를 왜 이럴까 정말로, 난 나를 왜 이럴까 정말로. 없더라 헛슬커 나가. 나는 그만
500회 특집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2006년 5월 14일로 기억이 됩니다. 첫 녹화를 네. 그때 했는데 어느덧 함께한 지 10년이 됐어요. 예. 어머, 그렇게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승현 씨께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김승현 씨 네. 500회 특집을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르실 텐데 어떠세요? 아, 시간이 많아요? 네. 밤새워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네. 가는 곳마다 감동적이고 또 많은 분들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하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무대에서 보면은요. 그때 막 갓 데뷔해서 막 떨리던 신인이 10년 만에 스타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주 뿌듯했거든요. 네. 두 분도 꼭 그런 날이 오리란 믿고요. 매번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가이베스 녹화를 하니까 10년 저희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12만 킬로미터 이상 지구 한 두 바퀴 이상 동구 같은 그 거리를 와. 다녔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한 곳 한 곳마다 다 사연이 있고 네. 따뜻함이 있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다 기억에 네네. 남습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경상도로 시작해서 강원도로 갔다가 우리 현수 김혜연 씨 이제 전라도로 갔고 네. 이제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충청도. 충청도입니다. 예, 네. 충청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충청도지요. 건강하세요.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든든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안내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면 항상 질러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 예수님 가요베스트 500회 특집 이어서 베이로 씨의 무대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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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압구정 강남거리 여기는 나라이야 순이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 있느냐 쇼인도 옛말에 기니 오래된 품에 짐을 주네 사리야 보리야 고기야 밭이야 우리 군대 우리 군대 남의 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신토부리 만세 아이고 베스트 만세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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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이 영등 포명도 거리 여기는 어디냐 순이는 어디 가고 미술이만 힘드냐 진달장에 마네킹이 오해 제품에 짐을 주네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신토부리야 여기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아줌마 같이 합창합시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방랑의 길은 먼데 아줌마가 한사코 길을 걷네 주안상 하나 놓고 마주앉은 사람은 술이나 따르면서 따르면서 내 서름 내 서름을 나 혼자
갈 곳은 있지만은 사투리가 너무도 정답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세운 사람아, 과거를 털어놓고 털어놓고 새로 충청도를 대표하는 두 분, 옆에 저 충청도도 함께합니다. 자, 가요베스트가 500회 특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소감도 남다를 테고요. 특히 두 분은요, 축하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뭐 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회가 됐네요. 500회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사랑, 그리고 무대를 끌어가고 있는 우리 김승현 씨.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이 프로가 장수한 프로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그런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세, 조정민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태진아 씨, 베이로 씨한테 궁금한 거를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네. 한두 개씩 질문할 테니까 네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태진아 선배님은 일단 모자가 몇 개신지 정말 궁금해요. 아, 모자를요? 네네. 제가 2000년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할 때 모자 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요즘 당분간 안 썼어요. 네. 자식 걱정할 때까지만 안 썼다가 네. 이번에 이제 사랑팔자 노래를 다시 나오면서 네. 모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모자는 그때 한 100개 이상 있었는데 네. 네. 그 봐줘야 하고 이러는 데서 아~ 그런 데서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주고 네. 지금 한 20개 정도 남아있어요. 아~ 네. 그럼 베이로 선배님은요? 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네, 예, 항상 네. 항상 화이트 의상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화이트 의상은 몇 벌 정도 되시는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네. 당신은 꼭 한 벌밖에 없냐고. 그런데 사실 이 하얀 옷 한 30벌은 있어요. 아, 30. 매번 올 때마다 바뀌는 옷인데 지금 고인이신 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네. 디자이너가 아. 하얀 옷만 계속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베이로 씨한테 그 가능하면 하얀색 많이 입지 마라. 어. 그때 좀 자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에이. 이제 마음 놓고 하얀색이 됐어요. 이제 실제 실화인데요.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어떤 그 행사에 같이 모였는데 예, 예. 제가 이 목폴라를 입었었어요. 그랬더니 베이로 씨 목폴라 잘 어울려요. 어. 그럼 이 말 때문에 내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러고 다니셨습니다. 이런 분 가수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500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00회 특집이지만은 뭐 1000회, 2000회, 5000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많은 사랑 주시고요. 네. 한국 가요사의 가요 베스트 프로그램은 영원히 함께하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태진아 씨, 베이로 씨 무대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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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는 날이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앞에서 누구보다 남자답지. 멋진 옷에 좋은 차 부러워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잖아.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지도